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기준으로 특히 면접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2단계에서 최종적인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데, 특히 성신여대 사범대 지원자, 사대는 교직 인적성 면접이 포함된다는 사실 유의를 해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접들이 진행되어지느냐 하는 부분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의 전반적인 전형의 성격을 알고서 여러분이 면접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면접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만 준비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학교생활 우수자는 전체 588명을 모집하는 성신여대에서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합니다. 상당수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경제, 경영, 융합보안공학, 서비스 디자인공학, 독특한 학과들이 있죠. 그리고 소비자생활 문화산업학과 등등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도 31명이 모집되고 있고, 특히 선호하는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 한문교육과 유아교육과, 즉 사범대 계열의 학과들도 모집하고 있는데, 이 계열, 이 전공에서는 교직 인적성 면접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부분 거 교직 면접이라는 점 주의해 주고요. 우리 스팟 논술 면접 팀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스쿨 플러스 팀에서 이 부분 거 교직 면접자들은 따로 면접을 해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발 인재상 학교 생활을 충실한 자, 바로 학교 생활 우수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과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그 외에 목표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 전공 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없으면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국내 고등학교 3학기 이상 성적 취득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고와 검정고시 출신들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능과 무관하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으면 되겠습니다. 전형 방식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해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가 60이고 면접이 40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2단계에서 서류가 70%고 면접이 30%인 점에 비해서 성신여대는 10%도 추가해서 40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만큼 2단계에서 면접 비중이 높다. 말씀드렸지만 사범대학 면접은 교직 인적성 면접이, 교직 인성, 교직 적성 면접이 포함된다. 말씀드렸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평가를 60점 만점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리고 면접 점수 40점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형의 특성을 알면은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부분 거고,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다만 교사 추천서는 사범대 지원자에 한해서, 즉 교직 인적성 면접을 보는 사범대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사 추천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신여대 사대는 추천서의 서류 항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면접도 교직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가 방식은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서류를 평가하고 세 배수로 모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서류 평가에 이어서 면접 평가 오늘의 본론에 해당하겠습니다.
1단계 세뱃을 기준으로 면접평가 실시합니다. 40%라고 했고요. 4번대는 교직 인적성, 누차에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 추천서까지 서류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면접평가는 질의응답 Q&A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활용해서 핵심적인 겁니다. 서류 활용 면접입니다. 별도로 제시문을 주지 않습니다.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의 평가 항목입니다. 따라서 성신여대에 있어서 면접에 있어서는 평가 요소가 인성, 그리고 해당 자기 전공의 적합성, 잠재력과 관련된 발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제출 서류 관련 사실 확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냈던 서류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니까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물어보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리뷰,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 리뷰라든지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면접 기출 문제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자신의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종합적 정성적 평가 부분이고 관련 지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교육부 방침과 일치합니다. 네, 특히 계속 강조합니다. 성신여대 사범대 지원자는 교직 인적성 부분이고 예비교원으로의 자질을 갖고 있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하는 면접이 추가되고 특히 교직 소양, 상황 파악 능력, 상황 대처 능력, 즉 다수의 의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MMI 면접의 요소가 사범대 교직 상황에서 전달되어진다는 점 유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학교생활 우수자 편의 면접의 핵심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인성, 전공 적합성, 그리고 잠재력 기준으로 하는 발전 가능성, 인성과 관련된 부분과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물어보는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하는 각자의 서류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표준 답안이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성과 관련되는 질문들, 또 의사소통 능력도 여기서 보겠죠. 전공 적합성, 그렇죠. 전공 선택 동기, 지원 동기에 물론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공 기준으로 해서 4년간의 학업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다만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져서 전공도 그렇고 또 네, 4년간의 학업 계획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발전 가능성, 졸업 후 학생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대비한다라는 부분권은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편에 있어서는 면접 리뷰라든지 기출문제보다는 반드시 모의 면접을 실시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모의 면접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신여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